밤사이 눈이 내리면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눈이 계속되겠는데요. 현재 광주를 비롯해 영광과 나주 등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5cm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눈은 낮까지 이어지다가 오후에 그치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살짝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이 얼어서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7.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0도로 체감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찬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 보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영하 8.5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담양 영하 9.9도, 화순이 영하 8.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낮 기온 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평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곡성이 0도, 구례가 영하 1도, 보성이 1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살짝 누그러지겠는데요. 하지만 설 연휴 시작인 금요일에는 눈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다행히 토요일부터는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